오케이. 그래서 반복되는 것, 반복되는 하다, 반복되는 어떤, 다 생략하기 가능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the moon shines at the night and the sun in the daytime.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른 밤에 하고 태양은 아침에 간다. 낮에. 어? The moon shines. 달이 빛납니다. 언제? At night. 밤에. And the sun shines. 그리고 태양이 빛납니다. At the daytime. 낮에. 어차피 여기에 shining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한 번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략해서 읽었을 때 이렇게 되면 어색해 한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the sun in the daytime 이렇게 되는 거죠. The sun in the daytime. 그 때문에 이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말고 아 못했구나 생략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면 되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생략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동사가 반복될 때 조동사만 쓰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Did you meet John? Did you meet John? 그랬더니 Yes, I did.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did가 뭐 대신 왔다. did가 뭐 대신 왔어요. Did you meet John? John? 그랬더니 Yes, I met John. 대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교 구문에 than이나 as, than은 비교급 비교, taller than 할 때, as는 as tall, as 원급 비교할 때 쓰죠. 근데 반복되면 생략할 수, 그리고 반복되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 거의 90% 이상 반복해서 씁니다, 그냥. 그래서 Jack walks faster than Sam does 할 걸, does도 아니에요, 사실은. than Sam walks 대신 온 거죠. 그래서 Jack walks faster than Sam walks 할 걸 walks 반복되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동사가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to 부정사의 동사가 반복되면 to만 쓰고 나머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You may come if you want to come. 그러니까 일단 you may come if you want to come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한다면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come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 may come if you want to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to는 생략하면 안 돼. 이 to를 왜 남겨놓느냐? to 뒤에 뭐가 오겠어? to 뒤에 do가 오겠죠. do가 생략돼 있으면 알려주는 신호로서 흔적으로서 to는 살려둡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Barbara can swim well but I can't. She can run faster than Leo can. Timothy's is the longest hair in our class. I'd like to go to concert but I don't have time to. Okay. I'd like는 뭐하고 같은지 뭐의 줄임말이며 뭐와 같은지 She met her friends and she ordered some food. Okay.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서 다시 써라네요. Kathy does the dishes more often than Tim does the dishes. This is the most beautiful hotel and the most expensive hotel in Korea. 생략이란 파트가 설명은 쉬운데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아,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제게 집이야. 네가 머무르고 싶으면 머물러 좋아. 나는 그의 사진 찍고 싶었지만 찍을 수가 없었어. 그의 책과 주디의 책이 탁자 위에 있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죠. 그녀의 드레스는 레슬리의 드레스보다 더 단순하다. 마찬가지 현재 시제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생략. 주어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자, 시간, 조건, 양보 하면 뭐 얼마 전에 배운 뭐가 생각나죠?
결국 부사절이죠, 부사절.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는 주어 플러스 be 동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뭔 얘기냐? Though she was poor, she was happy. 뭔 소리예요? Though she was poor, she was happy.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그래서 날리고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날려버립니까? Being happy, she was happy. 이런 거 얼마 전에 배웠죠. 그렇죠? 이와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Being happy, 아, being poor 참. Being poor, she was happy인데 이 being 뭐할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poor, she was happy. 이것도 된단 말이야. 자, poor 무슨 시죠?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면 분사 구문의 분사도 형용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oor she was happy 이것도 된단 말이에요. 분사 구문인데 근데 poor she was happy 하면 너무 썰렁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친절 버전으로 뭐만 남겨둔다? 접속사만 남겨둔다. The poor she was happy.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분사 구문의 일종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지금 해당되는 건 분사 구문의 일종에서 어떤 버전, 약간 친절 버전, 접속사가 있으면 훨씬 좋고 잘못 해석할 염려가 특히 더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그 다음에 뭐 밑에 거. As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뭔 소리예요? As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오케이, 소년이었을 때 그는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어.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a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건 because가 아니고 when인 거죠. When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그러면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As he was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어요? When did you like playing 그렇죠. When did he like playing tennis? 언제 테니스 치는 거 좋아했니? boy였을 때.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뭐다? 부사절. 이거는 양보의 부사절. 부사절이니까 뭘 만들 수가 있어? boy였던 사람하고 테니스 치는 거 좋아했던 사람하고 같아 달라. 그렇죠? 날라가고 날라놔줘요. 그렇죠? 그래서 뭐? being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야. 근데 being도 어차피 없으니까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하면 너무 썰렁해서 그래서 얘만 없애고 as a boy 이렇게 나와요. When a boy, as a boy 또는 뭐? When a boy, he liked playing tennis.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결국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게 지금 생략된 부분이 무슨 절 안에 있기 때문에 부사절. 부사절은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내용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야?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죠. 문법적 규칙을 일일이 다 지킬 필요가 없죠. 주어, 동사, 명사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부차적이죠. 부차적. 그러니까 뭐만 남아 있으면 돼? 뭐만? 내용만 남아. 가난 행복했어. 어? 가난했지만 행복했구나 이 말이구나. 꼬맹이 남자 소년 학교 소년 제일 좋아했어. 아 소년이었을 때. 그러니까 충분히 생략된 부분이 뭐 가능하다? 추측이 가능하단 말이야, 분석이 때문에. 뭐, 여기에 주절, 이 부분들은 주절입니다.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 꼭 지켜야 돼. 주절은 문법적인 규칙 잘 지켜야 돼. 하지만 부사절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장이 있다. Do it if it's necessary. 뭔 소리일 것 같아? Do it if it's necessary. 그렇죠. 필요하면 해.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Do it if necessary. 됐습니까? Do it if possible. 한번 해서 Do it if possible. 그렇죠. 수학 선생님이 잘하는 얘기죠. 숙제 낼 때, 가능한 많이 해와. 이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구문해서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관용적이라는 얘기는 원래 규칙을 벗어나서 요 봐준다 이 뜻입니다. 원래 있는 대로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많이 봐줘서 if necessary, if possible, if an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if possible 이거 되게 많이 써요. if necessary 꼭 필요하다면, if possible 가능하다면, if any 뭐 어떤 거라도 있다면. 그래서 paint all the houses if it's necessary 하고 있죠. 뭔 소리예요? 모든 집을 페인트 칠하라 필요하다면. 그렇죠. 필요하면 모든 집을 다 페인트 칠하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어구에 미칠 거라도 he was tired, he worked hard. I fell asleep while I was watching TV. 그다음에 요거 요소도 무슨 신지 분사. 분사와 반대말. 그다음에 하나 더. 영어로 잠든하기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잠들었다. 이두 가지 표현. 잠든하기라는 표현의 영어 표현. 그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현재 시제로. The practice the guitar every day before the concert if it's necessary. When she was young, she used to ride a bicycle. 그쵸? 얘에 대한 얘기. The man beat will be good for a week if it is put in the refrigerator. 요거에 대한 얘기. 그냥 put 말고 is pu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앞에 있는 얘기. 그 다음에 for a week의 for의 의미. Maybe we go for a week의 for의 의미. 그 다음에 이 or을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네, as a young artist, she was not famous. When in danger, you should call me. When a little child, she wanted to become a president. 박근혜인가? Though in Paris, he was not visited the Louvre Museum. 네, 가능하면 나와 함께 가자. 방해 수용할 땐 조심해야 돼. 피는 비록 게을렀지만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다. 음악을 듣는 동안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무슨 시제예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 전화해라. 무슨 분? 포커스. 우리가 방금 뭐부터 시작했더라? 포커스 102부터 했죠? 102 전까지 다 풀어봤죠? 네? 설마? 그렇죠. 그래서 다음 관련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She did buy her father the watch. She Did buy a father the watch. 뭔 소리예요? 그녀는 정말로 그녀의 아빠에게 시계를 산다. 오케이. 문장 전체의 구조는 by A, B의 구조죠. A에게 B를 산다. 그렇죠? 그러면 the watch를 지금 4형식이니까 3형식 바꾸면 She did buy the watch to her
Hey, by는 당연히 for 써야죠. 사형식, 삼형식 전화해서 동사도 아직 모르니까 for her father죠. She did buy the watch for her father. 진짜로. 그래서 이거 동사의 강조는 뭐를 쓴다? do나 does나 did를 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 강조, 아, 동사를 강조하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사형식 문장에서, 아, 삼형식 문장에서 She bought the watch for her father. 하면 되겠죠. 그니까, 계속해서 2번. He got love and although she is not busy. He does love and although she is not pretty. 뭔 소리예요? 그는 정말로 애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다음에 3번. He didn't believe that real plastic yet. 그는 정말로 믿는다. 그가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They do believe that he will pass the exam. 그들은 진실로 믿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고쳐서 읽고 뭔 소리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고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하면 되겠네요. He does enjoy traveling around the country. 오케이. 그는 정말로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나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컨트리 단수야 복수야? 근데 어떻게 여러 나라가 됩니까? 그는 시골 여행하는 것을 정말로 즐긴다 이런 얘기. 네. 아니면 그 나라나 아니면 시골이겠지. 오케이. 어쨌든 왜 이렇게 고쳐야 됩니까? 동사원. 그렇죠. 조동사죠. 강조의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화에 does가 있는데 s를 또 쓸 이유가 없죠. 2번. We did like to go to the park. 네, 뭔 소리고? 우리 정말로 그 공원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오케이. 네, 3번. He did say good things about her. 그는 정말로 그녀의 것을 좋아했다. 오케이. 그래서 3번. 그는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He does look happy. He does look happy. 그렇죠? He really looks happy.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셀리가 정말로 거기에 갔지만 탐을 만날 수는 없었어. Sally did go there, but couldn't meet Tom. 그렇죠. 시제 did go 하고 couldn't meet 하고 시제 일치 이루어지고 있고요. Sally did go there. 정말, but she가 생략됐죠. She couldn't meet him. 나는 그녀가 시끄러운 음악 듣는 것이 정말로 걱정돼. I do worry about her listening to loud music. 그렇죠. I do worry about her listening. 이 her에 대한 얘기. 갑자기 허에 대해 얘기 왜 하라고 했을까? 얘랑 연관 지어서 얘에 대해서 뭐 할 말 없어요? 그녀가 듣는 거니까 듣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배운 거죠? 내가 듣는 게 걱정되는 거야? 그녀가 듣는 게 걱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I work out in the morning every day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고 I do work out in the morning every day 뭔 소리고 나는 정말로 매일 아침마다 일하러 간다 워크아웃이 일하러 간답니까? Go to work 하네요? 운동하다죠. 운동하다. 워크아웃. 나 매일 진짜로 아침마다 운동한다. 헬스장 가서 일을 운동하는 거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슬슬 긁고 있죠.
계속해서 2번 강조된 문장. Do not talk, it will clean up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린다 does up, it will clear up tomorrow. 뭔 소리예요? 이에 대한 얘기. 뭐 it will be cleared up입니까?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뭐? 린다는 내일 날씨가 화창해질 것을 진짜로 바라고 있습니다. 란 얘기죠. 계속해서 한번. He decided to come to London. 뭔 소리고? 그는 정말로 미팅에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강조의 두에 대해서 보았고요. 계속해서 명사에 강조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명사에 강조한 뭐가 떠오르나요? 두 가지 배웠죠. 다시 보고 얘기해. 장난치러 왔냐 너? 어? 그래서 제기대명사로 문장의 주어 같은 것들,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것들, 주로 주어를 강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바로 그란 뜻의 the very를 써서 바로 그 것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부정어에 강조한 뭐가 떠오르나요? not blah blah at all이 뭔 뜻이다? 전혀 아니다. 또 not 모더리스트? in the list는 뭔 뜻이다? 도무지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She herself wrote a letter to him. 뭔 소리고? 그녀는 직접 그에게 편지를 썼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제기적이야, 강조적이야? 그러면 또 다른 위치. 오케이. 계속해서 2번. This is the very book I've been looking for.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혼자. 아, 답니까? 요렇게 동사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건 1분만 얘기한 거죠. 진행.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인. 그래서 여기 뭐? 또는 안 되죠. 그래서 왜 생략할 수 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란 얘기는 선행사가 뭐고 선행사가 뭐고 the very book이고 the very book의 위치가 look for의 무슨 어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 서윤이 혹시 복습했니? 못했니? 그래서 The machine did not help us do the work in the list. 뭔 소리고? 그 기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가 일하는데 네, 그 기계는 도무지 우리가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의 형태에 대한 얘기. Help라고 좀 그렇게 설명하면 깔끔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바르게 고치고 뭔 소리고 왜 그렇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I myself solve the problem. 예, 그래서 뭔 소리고? 나는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여기도 들어가야 되는 재기대명사의 강조요법. 계속해서 2번. This is the very music I wanted to listen to. 예, 뭔 소리고? 이것은 바로 그 음악이다. 내가 오케이. 그래서 뮤직 뒤에 뭐 하는데? 오케이. 내가 듣고 싶어. 이것이 바로 내가 듣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음악입니다. 그래서 뮤직이라는 명사를 더 베리로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She doesn't like him in the list. 그래서 뭔 소리고? 뭐 애들도 괜찮고. 그래서 이, 도무지 좋아하지 않는다,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not을 강조하고 싶어서 부정어의 강조로서 in the least나 at all 등을 쓸 수가 있다. 그냥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She wasn't tired at all. She wasn't tired at all. Not at all. 전혀 무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Selling herself made a pizza.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도 되는 herself. 그 다음에 그는 어제 구매한 바로 그 컴퓨터를 사용 중이야. He is using the very computer that he bought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더 베리가 컴퓨터라는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oesn't want to disconnect at all.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 그녀는 전혀 디스커넥트를 먹고 싶지 않다. 오케이. 2번.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I was born. 이것이 바로 그 장소이다. 내가 태어났다. 그렇죠. This is the very place where I was born. 오케이. Okay. Where에 대한 얘기. 관계 부사. 관계 부사. 그러면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닌 왜 관계 부사를 왜 써야 돼요? The place가. 그렇죠. The very place가 선행사인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 I was born at the place. 그렇죠. At the very place.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왜안 돼? 관계대명사 that의 경우에 여러가지 that이 있는데 지시형용사 이런거 말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that을 난 굳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 뭐 this is the very place that I was born. 보통 born in을 쓰죠. at 보다는 in which 또는 that I was born in 같은 것들을 써서 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where를 꼭 써야만 된다. 관계부사를 쓸 수밖에 없다. 왜? 선행사가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행사가 명사가 아닌 부사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 한번 I would like to play soccer in the league. 뭔 소리고? 나는 동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명사의 강조와 부정어의 강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범위에 나오는 it, that 강조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라는 얘기는 이 세 문장들을 뭐해라 강조 구문이 아닌 걸로 바꿔보라 라는 얘기 똑같은 겁니다. 일단 it was Mike's desk book first. 뭔 소리고? 마이크였어요. 가장 먼저 말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강조받은 건 뭐? 주어죠. 그 말은 강조받지 않은 버전이 뭐다? Mike spoke first. 그렇죠. Mike spoke first. 그래서 마이크를 좀 was가 사용되는 is가 아니고 was를 써야 되는 이유. 과거에 Mike spoke.
강조받지 않은 문장이 마이크 스포크 퍼스트고요. 시제가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워드를 써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2번. It was yesterday that we met him at the bus stop. 그래서 뭔 소리고? It 어제였어요. 우리가 버스터미널에서 그를 그렇죠. 지금 when에 대한 대답이 강조받고 있고, 강조받지 않은 버전. She met him at the bus stop yesterday. She met him at the bus stop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3번. It was on the playground that you lost the necklace. Necklace. 뭔 소리고? 놀이터였어요. 네가 너의 목걸이.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오케이. 바로 운동장에서였습니다. 네가 목걸이를 잃어버렸던 곳은. 그래서 강조받고 있는 건 뭐고? 장소고. 그래서 강조받지 않은 버전. Okay. 그 말은 이 that, 1번의 that,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om, 대,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t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의 t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여기에 워드를 써야 하는 이유는 누가 얘기하고 있어? 로스트가 얘기하고 있고, 여기 워드를 써야 되는 이유는 누가 얘기하고 있어? 맷이 얘기하고 있고, 여기 워드는 스포크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들. 네, 그럴 때는 뭐, yesterday 보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오케이. 그다음 다음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말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그래서 뭔 소린지 얘기하고 어느 부분에 밑줄 끌지 얘기하고 강조받지 않은 부분 뭐고 이런 것도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일단 it It was last weekend that she visited him. 저번 주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강조받고 있는 부분은 last weekend. last weekend. 강조받지 않은 버전. She visited him last weekend. She visited him last weekend. 그래서 was를 왜 써야 된다? visiting. visited. 여기에 뭐를 뭐로 바꿔 써도 상관없다. when is that? 그렇죠. it, that 강조 구문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t is the pink skirt that I want to wear. 오케이. 뭔 소리고? 분홍색 스커트였어요. 내가 입고 싶은 거지. 오케이. 였어요가 이래가지고 분홍색 치마입니다. 치마였어요가 아니고 분홍색 치마입니다. 내가 입고 싶은 것은. 됐습니까? 오케이. 서현이 책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보고 원래 뭐야 말하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말하기 테스트 선생님 수업 중이라서 할 수가 없고 쪽지로 다음 복습해야 될거 보내놨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보고 복습하면 돼. 알겠습니까? 네. 네, 잘 가요. 그래서 강조받고 있는 녀석은 누구고? The 강조받지 않은 버전은? I want to wear the pink skirt. I want to wear the pink skirt. 오케이. 그러므로 that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ich? 그쵸.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It is the pink skirt which I want to wear. 계속해서 3번. It was some roses that he sent to me. 오케이. 뭔 소리고? 꽃들이었어요. 장미였어요. 그가 나에게 보냈던 것은. 오케이. 몇 송이의 장미였어요. 그가 나에게 보냈던 것은. 그러므로 강조받고 있는 건 뭐고? Some roses. Some roses고. 강조받지 않은 버전? He sent to me some roses. 오케이. 틀렸는데요. He sent some roses to me. 왜 그렇게 해야 돼요? Some roses 그렇죠.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에 가야지. to me 뒤로 부사 뒤로 부사 뒤에 목적어가 가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that은 which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1번, 2번에 1번에 was를 써야 하는 이유
We did what last weekend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is를 써야 되는 이유. Want. To where다 이러면 곤란하죠. Where 때문이다. To 뒤엔 동사 원형이 오고 현재 시제라고 얘기한 건 want가 얘기했는데 있죠. 그럼 3번에 was 써야 되는 이유. Sent의 두 번째 sent죠. 그래서 it is인지 it was 해야 될지 주의하시라. 오케이. 그래서 그가 컴퓨터 게임한 것은 바로 어젯밤이었어요. It was yesterday night that he played computer games. 난 yesterday night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고요. It was last night that he played computer games.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When? 오케이. 그래서 was 써야 되는 이유. Played. 강조받지 않은 버전. He played computer games last night. 오케이.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샌디예요. It is Sandy that likes to take a walk. Likes to take a walk. 오케이. 그래서 데스에 대한 얘기. 후. 그러므로 후문 안 되고 강조받지 않은 버전. Sandy likes to take a walk. 오케이. 잭이 그때 부러뜨린 것은 그의 안경이었어요. It was his glasses that Jake broke them. It was his glasses that Jack broke that. 오케이. 그래서 데스에 대한 얘기. Which 강조받지 않은 버전. Jack broke his glasses that.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broke 하고 was 하고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then도 마찬가지 과거 then의 뜻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다음. 그래서 강조 구문은 뭐다? It is James that knows the answer.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Who? 계속해서 I was looking for the car key. 에서 더 car key 강조받은 문장. It was the car key that I was looking for. It was the car key that I was looking for. that에 대한 얘기. Which? Which it was in you. Was it? was looking for니까. 그래서 we went to the beach last month. 그래서 the beach. It was the beach that we went to last month. went 뒤에 to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It was the beach that we went to last month. 그래서 the beach에 대한 얘기. 아니 참, that에 대한 얘기. Where? which죠. to the beach가 where고요. 이거를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다. It was to the beach that we went last month. 이때는 그때는 where고요. 지금은 which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도치 어려우니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열해서 완성해 주세요. Here comes the bus. Here comes the bus. The bus 한번 길어봤자. 그러면 있을 때도 주문장. Here comes it 하면 안 된다는 게 부사고 도치에 주어가 뭐일 때 는 동사 주어야 주어 동사야? 주어가 일반 명사일 때는 어때? 동사 주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도치되지 않은 문장 1번 The bus comes here. It comes here. Here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기 때문에 부사에 도치라고 한다. 계속해서 Down came a shower. Down came a shower. 뭔 소리고? 소나기 헐 샤워를 한번 길어봤자
20대 버전. Down at K. Down in K. 그래서 좋지 받지 않은 문장. A shower came down. Shower came down.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3번. There is a big tree near my house. There's a big tree near my house. 그래서 there plus be 동사로 부사구에 놓지. 유도 부사가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여기 그가 도착했습니다. Here he arrived. Here he arrived. 여기에 제임스가 도착했습니다. Here arrived James. He arrived James. 교실 안에 세 명의 소년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boys in the classroom. 예,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On the trees were many fruits. On the trees, 이거 아니고 on the tree were many fruits. Many fruits,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day 버전. On the tree they were. On the tree they were, on the tree were many fruits. 도치 받지 않은 문장. Many fruits were on the trees. 오케이. 여기 지하철이 옵니다. Here is coming subway. Here is coming subway. 틀렸고요. Here comes a subway. Here comes the subway. Subway 같은 명사를 어나 도도 없이 쓰는 용어는 없죠. Here comes the subway. 우리가 기다리던 그 기차가 여기 온다니까 더가 문맥상 더잘 어울릴 거고요. The subway 안만 길어봤자 it 이실 때 버전 Here it comes. here it comes. 예, 예쁜 소녀가 길에 서 있었다. On the street stands the pretty girl. 서 있었던데요. Is it standing? 서 있었던데요. Stood. On the street stood the pretty girl. 처음 보는 애니까 pretty girl이겠죠. On the street stood a pretty girl. A pretty girl 안만 길어봤자 쉴때 버전. On the street she stood. On the street she stood. On the street stood a pretty girl. 그래서 도치 받지 않은 문장. A pretty girl stood on the street. 오케이. 방에 한 명의 소년이 있었다. There was a boy in the room. Boy in the room. 그 다음에 foreigners are in the football은 뭔 소리고? 사람들이 과일 바구니 안에 오케이. 그래서 도치 받은 문장. In the fruit bowl are bananas. In the fruit bowl are bananas. Bananas 한번 길어봤자 They. day일 때 버전. In the fruit bowl they are. 오케이. 계속해서 stars shine in the sky는 뭔 소리고? 별들이 밤하늘에서 빛나. 오케이. 그래서 in the sky 도치된 문장. In the sky shine stars. In the sky shine stars 한번 길어봤자 They. day일 때 버전. In the sky they shine. Okay, my mother was cooking in the kitchen은 뭔 소리고? 나의 엄마는 주방에서 요리하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kitchen 도치시키면 In the kitchen was cooking my mother. 오케이. 그래서 in이 없으면 진짜 괴상한 뜻이 되겠죠. The kitchen was cooking my mother 하면 in이 꼭 있어야 되겠죠. In the kitchen was cooking my mother. 그래서 my mother 안만 길어봤죠? she일 때 버전. In the kitchen she was cooking. In the kitchen, she was cooking.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덩어리진 경우 조심하자. 다시 한번 더 복습하시고요. In the kitchen was cooking my mother. 그다음에 부엌에서. 그다음 계속해서 도치, 부정어의 도치에 대한 얘기.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고르고 뭔 소린지 얘기하고 도치되지 않은 버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Not did I realize the danger of the situation. Not did I realize the danger of the situation. 뭔 소리고? 나는 그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못했어요, 깨닫지를. 이런 느낌이 된단 말입니다. 못했어요, 깨닫지를. 그 상황의 위험성을. 못 깨달았어요, 그 상황의 위험성을. 못! 이란 말이 먼저 나오는 이런 느낌이다.
됐나요? 그러면 도치 받지 않은 문장. I didn't realize the danger of the situation. So I didn't realize the danger of the situation. 나는 그 상황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고. Not did I realize. 못 깨달았어요. 상황의 위험성을. 이런 느낌이 된다. 계속해서 2번. Never have I played such an interesting game. Never have I played such an interesting game. 어떤 뜻이다? 그렇게도 재밌는 게임은 해본 적이 없어요. 못 해봤어요. 이런 느낌이 됐다 이겁니다. Never have I played. 못 해봤어요.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요. 도체 안 받은 버전. I have never played such an interesting game. 오케이. 그래서 3번. How do we ever does he come to Hardly ever does he come to class on time. 뭔 소리고? 그는 제 시간에 거의 그런 적 없어요. 거의 그런 적 없어요. 그가 제 시간에 학교 수업에 오는 것은. 2강의 얘기죠. 됐습니까? 네. Hardly ever does he come to class on time. 됐습니까? 도치 안 받은 버전. Hardly ever come to class on time. 어딘가 틀렸습니다. Comes to class. 알면서 왜 그럽니까? He hardly ever comes to class on time. 그는 제 시간에 수업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더즈가 빠져나갔던 게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가 come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더즈가 do나 does나 did가 고치되면 없던 게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원래 일반 동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부정어의 도치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기다 쓸까요? 부정어의 도치에 대해서 뭐라고 쓸까? 부정어가 도치될 때는 뭐? 끌고 나온다. 습니까? 오케이, 조동사가 없으면 do, does, did라도 끌고 나온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Seldom did I hear good news. 뭔 소리고? 좋은 소식을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오케이. 그렇죠. 과거에 좋은 소식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거의 못 들어봤어요. 좋은 소식은요. 이런 느낌. 그래서 도치 안 받은 문장? I seldom heard Yes. 그렇죠. I seldom heard good news. 됐습니까? Seldom,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 꼭 not만이 부정어의 도치가 아니고 내 안에 not이 들어있다. Hardly ever, never, seldom 이런 것들이 도치될 경우에는 조동사 끌고 나오고 조동사가 없으면 do, does, did라도 끌고 나온다. 계속해서 2번 Never will I use my phone in class. Never will I use my phone in class. 뭔 소리고? 나는 수업 시간에 폰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절대 안 쓸 거예요. Never will I use. 마치 묻는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라. Will I use? Did I hear? 이렇게 묻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주의사항. Never will I use my phone in class. 절대 사용 안 할 겁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기. 도치 안 받은 문장. I will never use my phone in class. 3번. Rarely does my father work on the weekend. Okay. Rarely does my father work on the weekend. 뭔 소리고? 나의 아빠는
거의 일안하십니다. 거의 안하세요, 아버지께서는주말에는. 교체안받은 문장. My father does. My father rarely works on the weekend. My father rarely walks on the weekend. 네, 3번. 나는 그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어. 시제는 현재. 그래서 Hardly can I believe it. Hardly can I believe it. 오케이. 그래서도치안받은문장. I can hardly believe it. Hardly 빈도부사니까 not 들어갈 위치. I cannot believe it 자리 not 자리 I can hardly believe it. 그춤에대해서거의몰라. Little 보다 뭐? Does he know about dancing? 그렇죠, 잘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그는춤에대해서 little 내안에 not 있다고얘기했던거예요. 그러니까부정어의도치가됐단말이에요. 그러면도치받지않은문장. He little knows about that scene. 틀렸습니다. He knows little. 그는거의모른다. He knows little 이지 He little knows 가아니에요. 빈도부사가아니에요. 만약그가많이알면뭐예요? He knows much. 조금알면 He knows a little. 거의모르면 He knows little. He knows little about dancing. 써주세요. 부정어도치받지않은문장은 He knows little about dancing. 이 knows little about dancing. 여기에 little이 도치받으면서혼자간게아니고 does 를끌고갔기때문에 little does he know about dancing. 됐습니까?난여기에이사온이후로즐겁다고느껴본적이거의없어. Seldom have I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 Seldom have I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 그렇죠. Have 잘썼죠. 근데이걸틀리려고합니까? Feel, felt, felt 좋았어. 94개다시한번더해야되겠네요. Seldom have I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 여기에무슨시제써야돼요? 현재완료. 힌트를여기서주고있죠. 그렇습니까?그래서도치받지않은문장. I have seldom felt happy. I have seldom felt happy. 이번에빈도부사는 not 들어갈위치니까그냥 seldom 집어치우고 not 집어넣으면어떻게돼? I haven't felt happy 이렇게되죠. 그러니까 haven't 자리에 have not 자리에 seldom 넣으면 I have seldom felt happy.
since I moved here를 도치시키면 seldom have I felt가 된다고. 그 다음 도치된 문장 다시 쓰면 never have I seen such a nice person. Never have I seen such a nice person은 뭔 소리다?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절대 본 적 없어. Never have I seen such a nice person. 그렇게 멋진 사람은 절대 본 적 없어. 그 다음 seldom 강조하면 seldom did my sister meet him on the street. Seldom did my sister meet him on the street. 뭔 소리고? 나의 우선 언니는 그를 거리에서 만난 적이 거의 없어. 그렇죠. 거의 만나지 않았어. 거의 안 만났어. Seldom did my sister meet him on the street. 부정어의 도치 생소하고 좀 그렇죠. 됐습니까? 다시 잘 복습하시고요. 다음 포커스 100.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Sally passed the exam and so I did. So did I. 그래서 뭔 소리고? Sally가 그 시험에서 통과했고 너도 못하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so did I 부분을 I로 시작해서 똑같은 표현하면? I passed the exam. I passed the exam to. Passed the exam 또 쓸 필요 있어. 대동사. I did to. Sally passed the exam and I did to. 할 걸? So did I. 계속해서 2번. Brian can swim and neither can Jenny. Okay. Brian can swim and neither can Jenny. 뭔 소리고? Brian은 수영할 수 없고 Jenny 또한 그런다.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을 and 뒤에를 제니로 시작해서 똑같은 문장 하면 제니 can swim 이러니까 선생님이 열받는 거죠. 아, 이거 저 부정어에 마찬가지 일단은 to 쓰면 절대로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either를 쓰고 not either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 했어? Neither, neither 된다 했죠. Brian can't swim and Jenny can't either라고. Jenny can't to가 어딨나? Not blah blah either라고. Not either라고. Neither라고. 다음, 3번. I can't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and neither can he. I can't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and neither can he. 뭔 소리고? 나는 우리의 팀이 게임 경기에서 진 것을 믿을 수 없고 그 또한 그렇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and 뒤에 he로 시작하면 and he can't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either. 생략이라는 것도 배우셨을 텐데요. and he can't either. I can't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and he can't either. I can't believe our team lost the game and neither can he.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에 so 동사 주어라고 다 써있죠. 이번엔 주어 동사 될 일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부사 구의 도치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나간 경우에는 동사 주어일 때도 있고 주어 동사일 때도 있었어. 근데 이번엔 그런 거 없어. 마찬가지로 그렇다 so 동사 주어, 마찬가지로 아니다 neither 동사 주어. 안민카의 알맞은 말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놓으면 복습할 때 핵심만 블라블라 긴 거 할 필요 없기 때문에 핵심 포커스에 내가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커스 시작하기 전에 아 이거 이런 거 배웠던 거잖아. 오케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so 또는 neither를 이용해서 써라. 그래서 A가 말합니다. I'm hungry and tired. 그랬더니 So am I. So am I. 그러면 So am I 대신에 I am hungry and tired too. I am too. 됐습니까? I'm hungry and tired. 그랬더니 마찬가지 낯이 없고 이걸 보고 긍정적인 물론 상황이 긍정적인 건 아니지만
내용이 그대로 받는 이게 긍정적이란 말이야. 문법적 긍정. 오케이. 나도 마찬가지로 hungry and tired 해. I am too. So am I. 그 다음에 Tom doesn't like ice cream. 그랬더니 Neither does Jenny. 그렇죠. Neither does Jenny. 다음에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그랬더니 제니도 안 좋아해. 그럼 Neither does Jenny를 제니로 시작해서 Jenny doesn't either. Doesn't 쉼표 either. 제니 doesn't either 할 거를 Neither does Jenny. 그러니까 Neither가 말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낫이 들어있다. 그 다음 She saw Mike yesterday. 그랬더니 So did we. So did we. 어제 그녀가 마이크 봤다 그랬더니 우리도 봤어. 그러면 so did we는 we did too. We did too. 그럼 did는 뭐 대신 봤어? So Mike. We saw Mike too. We did too. So did we. 우리도 그랬어.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뭔 소리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I have lost the address and so has she. And so has she. 내용은 부정적이지만 그대로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문법적 긍정이니까 so has she. I have lost the address and so has she. 뭔 소리고? 나는 주소를 잃어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and 뒷부분을 and so has she 말고 and she has too. and she has it too. has 뒤에 생략되면 and she has lost the address too. 다음 Brian isn't good at cooking and so is Mike. 어디가 틀렸나? 바로 읽어주세요. Brian isn't good at cooking and neither is Mike. And Neither is Mike. 뭔 소리고? Brian은 really 잘 못하고 Mike도 못해. 둘 다 못한다. 낫이 있는 걸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Neither를 써야 되고요. 그렇다면 and 뒷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Brian부터 Brian is good at cooking and Mike is either. Isn't either 하면 안 됩니다. Isn't either. not이 있어야지 not, either가 합쳐서 neither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either는 neither가 아니, not이 있어야 쓰는 거고 neither는 not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나 린다 Linda would like to travel abroad and so would I. so would I 같은 조동사를 써야지 왜 갑자기 could냐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고 린다는 해외여행 같은 걸 오케이. Okay, would like 또 해야 돼요? want to 해서 다시 린다는 해외여행하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나도 그랬다. 그래서 무슨 시제예요? 과거. would like에 대한 얘기 또 해야 돼요? 언제 would like want라니까 현재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지 과거에 원했다가 아니라니까. 뭐 will like가 want고 would like는 wanted냐? 내가 그렇게 설명한 적 있어? 린다는 해외여행하는 걸 지금 원하고 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한다. 그래서 또 다른 버전 린다 Linda would like to travel abroad and I would too. would too 다음 so 또는 neither를 이용해서 다시 써라. 그랬더니 I'm hungry. 그랬더니 B가 So am I. So am I. I must leave now. 그랬더니 B가 So I must. 그럼 3번 I don't like him. 그랬더니 I don't like him either 대신에 Neither I 오케이. 그래서 두 개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so 주어 동사야. so 동사 주어야? 에? 그냥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 그래서 그 사람 둘다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나 neither of them are Korean. 그다음에 반짝이는 건 모두 그분 아닙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것 같아, 지금. 수리할 준비가. 그 다음에, 그들 중 아무도 좋은 고객이 아니다. None of them are good customers. 그래서 하나 틀렸으니까 고치세요. 좀 쉬다.